각자의 상처들이 있었지만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진 거라 생각해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종종 해보니 매를 사서 보낸 타입인 것 같더라. 그건 뇌수술 받은 거야? 그건 너만 싫은 거 아니란 얘기야. 근데 이 결혼이 더 끔찍한 건 뭐라고 끔찍?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넌 대체 내가 뭘 할 줄 알게 될까? 말을 알아듣게 해.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숨겼어?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. 닥쳐. 이 바닥에서 핏줄은 곧 왕관이니까. 누가 뭘 해? 근데 내가 나를 생각은 해보지. 넌 나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거다. 그럴 리가 없잖아. 저 파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이제는 방죽을 부리나. 하기 싫어졌어요. 미쳤나. 극단적인 이타주의 역시 정신장애라고 봐 나는. 솔직히 너도 내 꿀 웃어지니까 좋지. 괜찮아. 근처 볼 일이 좀 있어. 안 피한. 누가 뭐래? 왜 아까부터 그런 소리를 해? 다시 못 될 생각은 없어? 별로야. 생각 다시 해봐. 그래도 조심하라는 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나? 여기 거기 갈까? 우리 약혼 그런 장르랑 전혀 상관없는 거 알지? 갔다 올게. 쉬고 있어.